홈에서 시즌 첫 연승을 바라는 전북이 연패는 당할 수 없다라는 대전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원규 K리그는 2023 9라운드 전북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자, 김영우 오른발 크로스 붙여줍니다. 헤더 높이 솟구치고 경합 상황에서 떨어지는 볼. 전북이 먼저 터치. 자, 제쳐내면서 여기서 왼발 펄칭! 엄청난 왼발! 감아서 올라갔고 헤더! 자, 앞에 떨어뜨리면서 잡아내고 있는 이창근. 네, 앙큼이 일단 강하게 밀어내고 자, 스피드를 붙여서 갑니다. 자, 전병관. 전병관의 스피드 상당히 빠릅니다. 전병관 볼 잡고 자, 중앙 쪽 들어가는 동료를 봅니다. 날때 깔아서 줍니다. 세도하면서 슛! 잡아냅니다! 자, 김지훈이. 김지훈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슛! 골!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한규원 쪽으로 합니다. 자, 한규원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었습니다. 한규원, 한규원 한 번 더 접고 한규원 골! 동점! 한규원 두 경기 연속 골. 아, 휘슬이 울렸습니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는군요. 네. 윈스 감독이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바이든의 상황이 이제 잠깐 다시 올라와서 슛골! 어쨌든 이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 한 골인데 성민규! 성민규! 골! 아, 주심에 부심의 깃발을 올라갔습니다. 감아서 올려주고 헤더! 골! 정태욱!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내는 전북의 정태욱입니다. 2대1 했습니다. 살짝 뒤로 올려주면서 떨어뜨리고 구스타바! 슈퍼샷! 이창근! 대전이 원정에서 전북을 2대1로 잡고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네, 그동안 원정길 정말 지긋지긋했을 대전이었거든요. 원정에서의 그런 징크스를 깨고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